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이른바 짝퉁의 귀재라 불리는 중국은 가방부터 화장품, 심지어 식재료까지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카피하기로 유명한데요. 물론 중국의 이런 모방이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갈수록 그 도가 지나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나 유명 건축물을 모방하는 일까지 생겨나면서 현지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구의 화려함을 뒤쫓기보다 환경 개선부터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잘 베껴 만들었는지 오늘은 볼수록 어이없는 중국의 짝퉁 도시 탑4를 알아봅니다. 4위 프랑스 파리. 프랑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에펠탑. 파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며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할 만큼 세계적인 유료 관람지인데요. 프랑스의 상징 에펠탑이 파리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파리가 프랑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중국인지 파리인지 사진으로 분간이 가지 않는 이곳은 중국 항저우시에 있는 리틀 파리입니다. 티엔두청에는 베르사유 궁전, 분수대, 각종 조각품 등 파리 에펠탑 주변의 건축물을 그대로 모방해 지은 건축물이 즐비한데요. 거리에는 그리스 로마 스타일의 조각상이 세워졌고 베르사유 궁전의 아폴로 분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에는 모나리자와 프랑스 루이 14세 그림이 걸려있죠. 심지어 에펠탑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탑까지 있는데 에펠탑의 3분의 1 크기인 108m에 이르는 이 탑은 형태와 외관이 파리 에펠탑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세느강만 빼고는 있을 건 다 있는 중국의 짝퉁 파리 티엔두청은 지난 2012년 완공된 항저우시 인근의 주택단지인데요. 지난 2007년 중국 최고의 관광지가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관광객은 많이 찾아오지 않았고 심지어 살고 있는 사람조차 적어 약 3만 명 주민들이 거주하는 평범한 지방 소도시, 아니 거의 유령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그대로 베낀 것과 관련해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을지 궁금해질 정도인데 직간접적으로 문화유산을 훼손할 경우 책임이 있지만 모방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하네요. 3위 영국 런던. 타워브릿지는 멋진 생김새로 유명한 런던을 대표하는 다리입니다. 다리 양쪽에 두 개의 멋진 타워가 있으며 템즈강을 통과하는 배의 통행을 위해 다리 중간이 들어 올려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정작 진짜 런던 브릿지가 존재하는데도 런던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할 정도로 워낙 유명한 런던의 상징인 타워브릿지.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멋진데요. 그리고 이것은 중국 장쑤성 수저우시에 세워진 타워브릿지, 아니 도계교의 전경입니다. 배가 지날 때 다리 한쪽 또는 양쪽으로 들어올려 선박 운행을 돕는 시설인 이 도계교는 타워브릿지의 약 2배 크기로 설계되었으며 상단에 40m 높이의 탑이 4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다리를 두고 중국 관영 통신인 신문망은 다리의 웅장함이 영국 런던의 타워브릿지를 능가한다는 자화자찬을 했고 시 당국도 수저우의 자랑이라고 격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뒷구르기 하면서 봐도 똑같은 모습에 영국 측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중국의 저작권 담당 관리자는 이 도계교를 두고 문화적 창의력의 상징이라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설계와 아이디어를 참고 인용했을 뿐 표절이 아니다 라며 원래 타워브릿지는 탑이 두 개이지만 중국의 도계교는 탑이 4개인 점에서 차별화를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수저우 시민들은 겉모습만 따라한다고 녹차처럼 탁한 물이 영국처럼 깨끗해지진 않는다며 심각한 환경오염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물론 모조품을 세워 자랑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고 하네요. 2위 이탈리아 베네치아. 흔히 영어식 발음인 베니스라고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일명 물의 도시로 유명한데요. 현재는 관광지로 기능하는 구도심 도시 전체에 수로가 뚫려 있어 애초에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곤돌라를 타고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운하의 물길이 도로를 대신하는 이 특이한 도시구조를 가진 베네치아는 중국 라오닝성의 항구도시 다렌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유럽 현지 인력을 투입,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을 들여서 4년 만에 완성한 40만 제곱미터 면적의 짝퉁 베네치아는 실제 베네치아의 1000분의 1 크기라는 것을 제외하면 베네치아를 통째로 베낀 듯 유사합니다. 바닷물을 끌어와 만든 4km 길이의 인공운하에 베니스의 상징 곤돌라까지 운항하고 있습니다. 곤돌라를 타고 실제 해수와 연결하여 만든 인공운하를 건너면서 바라보는 유럽풍 건축물은 아름다움을 넘어 웅장함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고 하는데요. 중국 전통 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 액세서리 및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등이 있어 볼거리와 먹거리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데, 관광지로도 나름 핫플레이스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물론 유럽의 구조를 고스란히 재현한 수많은 건축물들이 아름다우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많은 중국인들이 웨딩 사진을 찍는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1위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한 곳이자 호반 속 동화의 마을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인 할슈타트는 마을 전체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달력사진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이 같은 세계적인 관광지를 짝퉁 천국인 중국에서 가만 놔둘 리 없겠죠. 이 역시 한 부동산 개발 기업에 의해 원형 그대로 복제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광둥성의 부동산 개발 업체 우쾅 발전 상사는 광둥성 후이저우시의 도로현에 할슈타트를 그대로 본땅 주택단지 우쾅 할슈타트를 짓기로 결정, 오랜 기간 치밀한 사전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몇 년간 설계, 건축 기술자들을 관광객과 비즈니스맨으로 위장시켜 할슈타트에 파견해 현지 건축물의 실내 장식부터 벽에 걸린 그림 하나까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했는데요. 마을 전체를 통째로 복사하는데 한치의 어긋남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철저한 조사 덕분인지 실제 할슈타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호텔 건물부터 교회 종탑 등은 물론 인공호수를 파 빙하호까지 흉내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똑같은 거 아닙니까? 헐. 할슈타트는 이러한 중국의 흑심을 사전에 알아차렸지만 마땅히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우리 마을이 그 정도로 인기 있다는 뜻이긴 하지만 아무런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복제한 행동은 매우 불쾌하다며 구두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짝퉁 할슈타트 마을을 지을 당시에는 중국 상류층과 중국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 주택가가 형성되고 관광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관광객은 중국에 만들어진 짝퉁 할슈타트보다는 오리지널을 찾기 위해 오스트리아 할슈타트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도시 하나를 통째로 베껴올 수 있는 대륙의 스케일은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내용이 텅 빈 겉모습만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죠. 최근에는 20만 평 규모의 면적에 일본 교토를 그대로 옮겨오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 하는데, 이렇게 모방하는 것만으로 중국이 어디까지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동시에 본질이나 과정을 무시하고 겉모습과 결과만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